코로나19 확산 첫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,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인출 금액 또한 897억 원으로 2015년의 두 배를 웃돌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.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40대가 개인회생 파산에 따른 중도 인출자 가운데 76.7%에 달했습니다. 이에 정부는 최근 연금 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대해서 사회 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습니다.